네,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길은 110m 높이의 그 건물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꺼진 것 같던 불이 다시 치솟으면서 때때로 폭발음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임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따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해 건물 전체를 휘감습니다. 화염이 강풍을 타고 옥상이 허공까지 높이 치솟고 물줄기가 닿지 않는 고층에선 불꽃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검게 불탄 건물 외장재가 불티와 함께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간간이 펑 하는 폭발음도 들립니다. 어젯밤 11시 14분쯤 화재 신고와 함께 아파트 한 구석을 태우던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차 출동할 때부터 이제 본 건데 그때는 한 층만 조금 그러다가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번지기 시작하더니 그 위층으로 쭉 번지고 그 옆으로 또 번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전체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파트 안팎에선 아우성이 가득했고 행인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강풍에 날아간 불씨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훌쩍 뛰어넘어 근처 마트 옥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아니 롯데마트도 탄대요? 어찌나 불이 거셌는지 한밤에 도심을 대낮처럼 밝히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똑똑히 목격됐습니다. 잦아드나 싶다가 다시 거세지기를 반복하던 불은 결국 15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